우와, 이게 다 몇 개야? 이거 언제 다 먹어? 색깔이 너무 이쁘다. 맛있겠다. 이거를 가서 산 게 아니라 거기 사육지에 갔더니 걔네가 준 거야? 아휴, 힘들다. 싫어하다, 싫어해. 응? 어휴, 과육이 이렇게 살쪘어? 달지? 이제 문제는 보관이야, 보관. 어디다 넣을 거야, 그래서 이거. 깔라만시도, 와, 얘네 왜 이렇게 커? 깔라만시가? 과일을 그냥 엄청 많이 받아왔네. 주먹밥이네. 샤피에서 This is what you bought? Yeah. 샤피에서 배달 온 거구나. A few moments later. 오랜만에 장인어른 집에 왔습니다. 요즘에 장인어른이 주말에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서 이번 주말은 장인어른이랑 보내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왔어요. 안녕. 아무래도 이제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소미를 엄청 좋아라 하시니까 또 이렇게 주말을 소미랑 같이 보내고 나면 또 한 주를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지 않을까 해서요. 손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소미가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아빠, where's the visitors? They're coming now? Where are they coming from? Owner of Koi Senpan. What is that? 오늘 저희 장인어른이 여기 언론 인터뷰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저렇게 차려입으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는 항상 이렇게 우통 벗고 계신데 우리 장인어른 집은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미니 사파리, 미니 사파리. 어이, 잘 있었냐? 아유, 징그러워. 야, 얘는 또 허물 벗네. 야, 안 그래도 이렇게 큰데 이거에서 더 크나 보네. 아우, 징그러워. 옛날에 장인어른 집에 처음 왔을 때 장인어른이 저 끌고 가서 이 큰 뱀부터 보여줬었는데 그때 진짜 약간 겁먹어가지고 약간 협박인 줄 알고 야, 가재를 많이 컸네. 다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어쩌라고. 놀자고. 심심했구나 너. 어? 심심했어? 아무도 안 놀아줘가지고 심심했구나. 너는 물고기가 되게 우아하게 생겼다. 우와, 야, 진짜 멋있다. 야, 나 이제 갈 거야. 나 간다. 또 놀자고? 야! 야! 이게 와. Can I touch you? 어이, 무서워. 옛날에 한번 물린 적 있어 가지고. 전문 장비는 다르구나. 저희 장인어른이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물이나 환경적으로 이 나라의 높은 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또
그쪽에서 일을 엄청 오래 하셔가지고 필리핀에서 뭐 동물이랑 환경 쪽으로는 거의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래서 종종 뭐 뉴스에서나 아니면 뭐 환경 쪽 다큐 같은 데서 저희 장인어른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급의 사람이라는 게 참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촬영 오신 분들도 다 저희 장인어른하고 친구분이고 또 이분들도 다 그 동물 쪽으로 한 자리씩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2000 years later. 안녕 깨구리야. 엄청 컸네. 배고프지 너? 안녕 얘들아. 얘네가 영어로는 bearded drag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턱수염 도마뱀인가? 안녕. 어이구 색깔 이쁘다. 여기는 이제 이것들의 부모예요. 부모. 얘네들은 굉장히 성격이 온순해요. 이렇게 만져도 울거나 달려들거나 그러지 않아. 너무 귀엽다. 왜 싫어? Let's get this one for our house. I will get the one there. Baby one. 야 너네들 좀 조용히 좀 해. 아 시끄러워 죽겠어. 아 시끄러워. 우리 여기 장인어른 집은 이렇게 놀러오면은 동물들도 많고 되게 재밌는데 진짜 새벽이랑 밤에랑 이 새놈 이거 이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정말 진짜 너네 몸값 때문에 봐주는 거야. 어? 니네 몸값 때문에 봐주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이구아나라고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 친구분께서 공짜로 주셨대요.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아마 이거 주신 그 친구분도 엄청 부자겠지. 이런 거를 그냥 공짜로 줄 정도면. 우리 장인어른이 제일 아끼는 동물이에요. 이 비단잉어. 사실은 뭐 아무 공원이나 가도 이런 거 흔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 흔한 게 아니라 엄청 비싸요. 얘네들은 몸값이. 어우 야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 꼬리 봐. 야 근데 되게 부드럽다. 못 살게 굴어서 미안해. 들어가. 들어가. 어 미안해. 우와. 우와. 이제 나는 이제 뱀도 만진다. 진짜 많이 발전했다 김희석. 오오오오야야야 무섭다 무서워. 자 이제 들어가 그냥 들어가. 우리 소미는 물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봐봐. I want to feed you a fish. 아 물고기가 밥 먹는다. 소미야, 그랜파 하우스에 애니멀 많아서 좋지? 먼저 바로 and the snake is so scary. 아빠도 무서워. 아빠도 스네이크 무서워.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재웁니다. 워낙 몸값이 비싼 분들이라 가지고 오늘 밤에는 좀 조용히 좀 자자이 친구들아. 알았어? 안녕? 너희들은 왜 나와 있니? 아이 귀여워. 안녕, 바이바이. 파파, what's that? Sake. Japanese sake? Yeah. What? No. 소미야, 왜 이렇게 신났어? Because I like beer. 아유, 조심해라, 조심해.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소미야. 아빠 너무 피곤해. 소미야 이제 샤워하고 빨리 자자. 오늘 재밌게 놀았지? 그랜파 하우스에서 투모로우 렛츠 고 투 더 몰.
아빠 오늘 한숨도 못 쉬었어. 한숨도. 아빠 이제 쉬어야 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큐티.